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私もよくわかんないけども、日本に対してとてもあの協力的ですよね。ユン・ソギョル大統領、今までの文在寅だったら本当に韓国は北朝鮮にもう完全に支配されて、韓国が共産化したら全て中国から全部この世界が一挙に共産化してしまうので、このユン・ソギョル大統領に本当に頑張ってほしいです。本当にユン大統領のその政策、一言一言、 心に染み渡りますし、今後の日韓の架け橋として本当に働いてくださ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 앞. 한미일 협의회라는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입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일본인 3명 중 2명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두 정상의 만찬 회동도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밤 늦은 시간 생중계까지 하며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맛있었습니까? 맛있었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다음 날. 두 정상의 만찬 장소 앞에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일본 시민들은 회담을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実は今回のユン大統領の訪日は皆さんはどういうような感じで受け取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そんなに特に気にしてはいなかったです。でも野球ばっかりでしたね。野球。多分昨日は野球があったから、夜の報道番組も結構野球が多くて。 당시 일본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WBC 야구 경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회담이 열린 날엔 일본과 이탈리아의 8강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구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시구를 하겠습니다. 열렬한 팬이죠. 네, 이 시구와 함께 오늘 경기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WBC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야구에 밀려 관심도가 낮았다는 겁니다. オムライスの話以外に一般の人に口に上ることもなければ、そういう意味では非常に冷めたことの出来事のように捉えてい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日韓関係あれはどうだったんだ、どうだとかいうような、そのホットイシューにもすでになっていないわけです。日本の中ではすでに、それほど冷めているわけです。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들의 반응은 일본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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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국 윤석열은 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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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짜리 권력을 가지고 36년 통안의 역사를 그리고 피해자들의 한 서린 인생을 팔아먹었습니다.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풀리고 화이트 리스트의 회복과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주도권을, 이니시티브를 잡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그런 결단을 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네. 미국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크게 환영하며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발 여론은 여전한 상황에서 또 다른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일본의 추가 청구서들이 날아들고 있는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죠.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먼저 내놓으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것이냐?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아니라 포기의 해법이다라는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주는 제3자 변제안입니다. 가해자이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은 빠졌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의 결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95살의 노구를 이끌고 광주에서 서울 국회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미 정부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무시됐다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 대통령만 하면 잘한다고 봐요. 나 대통령 옷 벗어나고 싶어. 솔직히 말해. 부모님, 그 일본인이 사죄를 안 하고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는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려합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돈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아무나 돈이라도 받으면 되는 그걸로 인권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지금 멸시를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이렇게 우습게 아는데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피해자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존중해 주겠습니까? 정부 해법의 적용 대상자 15명 중 생존해 있는 3분 모두 반대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6살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 다 잡아 넣어본다고 네가 어미 아버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깨게 나왔죠. 일제는 1939년부터 780만 명의 한국인을 노동자와 군인 등으로 강제 동원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신나 페인트 이렇게 비행기 몸 뿜면 눈에 닿고 눈에 들어가면 일을 못하고 눈이 안 떠지고 시럽고 아프면 나와서 그 손
일 다 끝나고 손 씻친 데가 있거든요. 가서 눈 처벅처벅 하고 뭐 또 뭐 두고 오냐고 또 발로 때리고 발로 차고 도망도 가야 갈 수도 없고 어째도 배는 고프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지요. 우리 한자가 뭐 안 가서 울면은 다 뭐도 울면 울었다고 돌아다니면서 앵기면 왜 우냐고 때니까 이불 속에다가 얼굴을 감추고 울고 그랬죠. 월급 통장이라든가 이런 거 좀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고 월급 명세서 같은 거 아이고, 없어요. 매질의 감시까지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밤낮 없이 일했지만 18개월치 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끝까지 사죄하는 거 보고 사죄 받고 보상도 받아서 내 돈 얼마라도 내 노력은 대가 나오면 나같이 없는 사람한테 쌀도 한 푼에 팔아주고 싶고 학생들 돈 없는 부모도 없는 고아들한테 그 학비라도 한번 내주고 싶고 사죄를 못 받고 죽으면 내가 눈을 감고 죽을 때인데 그것이 제일 온통에 죽겠네요 지금.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과 국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한 일본 기업은 항소했고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마침내 2018년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중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총 5억 달러를 줬는데 그걸로 강제동원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전제 없이 체결된 협정이며 당시 일본이 준 돈은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것.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그 피해를 피해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개인의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해결된 게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아래서 자기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규명을 해준 그런 판결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법에 대해서 아리에나이 판단에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자연히 대응해 마립니다. 국민 독립との 약속なんです. この 약속을 다가에られてしまったら どうなるのか というとですね 아베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 3개에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한국은 일본より 遅れていて 일방적인 従属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たから 思いっきり 叩けば 謝るだろうと 謝ったら よしよし ということでね 元の関係でね、続ければいいと。で、謝らなかったら徹底的に叩いていけば結局は韓国は謝るしかなくな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すよ。 한국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며 맞대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고 밝혀왔는데요.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뒤 출간된 회고록을 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수출 규제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일본이 역사 갈등을 수출 규제 문제로 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한국 정부가 해법을 가져오라는 게 일본의 의도였는데 결국 그 의도대로 된 셈입니다. 정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공격을 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본의 부당한 공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마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그것과 반하는 해법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일본에 대해서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것을 구걸하는 그 점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정책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배상안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은 국무회의 발언 정도였는데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아침, 일본 주요 일간지 3개의 일면에는 일제히 윤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회담 전날 보도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은 일본 언론 5곳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30년 가까이 도와온 야노 히데키 씨.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정치가의 도리로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妨げる 障害物를 양국이 協力して 取り払うっていう言い方。 障害物を 取り払う。 하라부지とか 하르모니가 자신들의 피해, 인권을 회복したいと いうことを言ってるのが障害物だという言い方は何なんだと。これがね、本当に韓国の大統領が言う言葉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まあ、だから被害者はどこに行ったんだ。ピエジャの怒りでよ。 강제 동원 해법 발표 열흘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했습니다. 구상권,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해 사과했을까요? 한국 정부는 旧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아오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아베 전 총리가 만든 용어입니다.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고 돌아갔다입니다. 강제성과 불법성이 담아있지 않는 용어를 새롭게 고안한 것이고 이건 우리가 역사 부정, 역사 왜곡의 표현인데 이거를 한국 대통령이 있는 앞에서 일본 총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역사 왜곡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그런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언급들은 하지 않았죠.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는 그 같은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냥 옆에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참담했어요. 강제동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그 외교 참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 7일 전에도 일본 외무상이 국회에서 강제동원을 부정했는데요. 이런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動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대통령실이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언급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입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역사학자 다케우치 야스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기시다가 本当に言いたいことは菅安倍団は菅閣議決定を継承して強制労働は認めないということをこの今回の発言でも言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私が調べた範囲では約2000箇所ですね。でかつ日本に動員された労務動員で動員された朝鮮人の数は、まあ、約80万人。국내외교전문가들은한일정상회담을어떻게지켜봤을까요？일본의전통적인입장을대한민국대통령이동경에서확인하고지지해준것같아요。식민지지배는합법적이었고또그간벌어졌던일들은뭐어쩔수없는일아니냐그래서식민시대의필연적결과이다라고주장하는것인데요일본이요구하는것들을윤석열정부는사실상 100% 수용해준것이아닌가싶네요우리가지금까지놓치는게뭐냐면외교무대에서일본의불법강점과인권침해에대한도덕적우위가있었어요그거는상당외교적자산이에요그걸우리가스스로집어던졌단말이에요그것은끝났다그것이일본의불완전한사과또는없는사과를우리가받아들이고그것을없애버리면우리가가진외교적강점도사라지고요또일본의지금역사관을그대로받아들이는게됩니다그러니까이게심각한겁니다사실정상회담에대한일본정치인들의평가도궁금해집니다먼저집권여당인자민당얘기를들어봤습니다외교관출신의마스가와루이의원아베걸즈로불립니다今回の会談の点数をもしつけるとしたら先生は何点ぐらい？100に近いですけどね。韓国政府の提案、徴用工問題のこの判決問題を韓国政府の責任によって韓国国内でまあ解決するという案じゃないですか。これ出してきたことについては非常に嬉しいというか驚きでした。ここまでちゃんと解決しようという決意があるんだなというふうにあれだけ支持率が 20% でもこの解決策を出してきたというのは日本では考えられないですね。일본제1야당대표도윤석열대통령을극찬했습니다。もちろん韓国内での反発はあるというふうにも伺ってますけども、韓国のことわざで古戦屈指なぎ恩だという言葉があると。苦労してでもですね、その後皆さんが楽にな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大統領が努力をされたのかなと思いますので。日本に부정하는강제동원의산증인이바로여기있습니다。감사합니다。95살김성주할머니입니다。잘자라부서고작두에다잘라야되는데작두에다이렇게들고자른거요리지금여기태가였습니다예그런데여기가뼈가쫙남아서이렇게길었습니다끝이없잖아요왼손끝이잘리는사고를당했습니다미쓰비시중공업의열악한노동환경때문이었습니다손가락세번은불딱불딱뛰더라고근데일본사람이그놈을주사가공중에다땡김시오자미공놀이러면서아손가락이크다그래아웃기나그러면서차를그놈을피가찍찍흘러가서손가락을던지고갖고놀고있더라고나는서러워서아이고아이고하고울고있는데그렇게아무리자기나라가아니다하더라도우리가인간인데그럴수가있습니까그게몇살때예요몇살때쯤이에요15살먹었어요그후로평생다친손을감추며살아왔습니다15살소녀를강제로데려간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에 있는 동생이 죽었을 때도 고국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달을 보고 달아 달아 너는 우리 집을 비치고 있지 나는 가둬도 못 신세했다 그러고 창문을 열어놓고 달을 보고 그렇게 울고 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김성주 할머니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본에서 일하다가 대지진이 나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할머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80년간 후유증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일본 측의 반성과 사과가 빠진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새가 나온 게 이러고 손가락도 잘리고 온 전신이 병신이 돼갖고 왔는데 왜 일본에서 보상을 받아야지 한국에서 염치적게 어느 누구 보고 보상을 해주라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을 안 했는데 한 20년, 30년 일본 법정으로 한국 법정으로 다니면서 싸워가지고 이제 와서 겨우 2018년도 대법원 판결 받아놨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서 배상해 줬더니까 그 취소해달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아니고 한국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일본 가서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그걸로 끝날 건데 어쩌면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사죄를 받아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이 다 망가졌으니 평생에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죄를 했으면 그것밖에 원이 없겠습니다. 30여 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도와준 다카하시 마코토 씨.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해법을 내놨다며 분노했습니다. 이것도 돼. 뭐 その 해결서의 문서를 見たら 握りつぶして 捨ててやりたいぐらい 怒りが 湧いてきました. 本当に あの被害者 무시の 自分たち 優先 自分の政権維持優先ということで被害者が死ぬのを待ってる。で、被害者ももう余命いくばくもないと。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상회담 5일 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변호사가 될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본 입장의 변호사의 역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고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한다면 더 이상의 사과는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지금 독일이 하는 것처럼. 근데 일본이 제대로 사과를 안 하는데 그게 한 번 더 사과가 나는 말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정부 입장이 아베 전 총리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몇 번 사과해야 끝나는 거냐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その先の世代の子供たちに謝罪を 宿命を 背負わせてはなりません. 더 이상 추가 사죄는 없다. 아베 전 총리가 담화를 통해 밝힌 입장입니다.
사과했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선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이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한다라고 했을 때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일본 신문에 실린 윤 대통령 인터뷰 중 한일 청구권 협정이 대법원 판결과 모순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の問題兵につきましては、この問題について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います。 하지만 일본 법조인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개인에 대한 배상은 별개라고 말합니다. 当時の韓国政府が仮にそう言ったとしても、それは個々の徴用工の人たちが認めたわけではないわけなんでね。 国際法的な観点からすれば個人の損害賠償請求権、人権侵害を受けたこと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は国家間の協定によって証明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판결을 행정부 수장이 부정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입니다. 판결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죠. 상식이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데서 반헌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본 외무성에서 36년간 근무했던 외교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私は もし韓国の外務省だったらこの訪問が 한국 국민이 どれくらい 환영されるか っていうことを大きな柱として考えます。で、その点から見ると、決してこの訪問で韓国の国民の支持を得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時期尚早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私だったらこの計画はしなかったと思います。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도쿄 거리에서 우익 활동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무식한 한국인들을 잘 들어라.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다. 그단 좀 꼬리를 그만두고 즉시 다케시마에서 나가라.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 앞에서 일장기와 우길기를 앞세운 우익단체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韓国の強制動員は韓国の問題であって、私たち日本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あとはもう、ハンガンの歴史を見れば、日本がどれだけ公共のものにお金を出して、それで戦後の賠償責任は終わっているのに、配らない韓国政府がいけないと思います。 今そのユン大統領が来るということはね、韓国側から我々日本に対してね、手を差し伸べていることは分かります。 일본 우익들이 기세등등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지원해서 온 모집공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もちろんね、あなたたちがこっちに来る理由も分かってるんですよ。その 韓国側からですね、いろんな形でこう日本にですね制裁を解いてほしいと。でそのために韓国で徴用工の問題を解決したって言ってるわけですよね。徴用工というからおかしいんですよね。あれ募集工でしょ。徴用工とか言ってる連中の内容をよくよくねぜひ調べてほしいんですよ。でそれが今になってあれは強制だったなんだったと言って金よこせ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에게 정부는 오로지 국익만을 위한 결단이라며 그 성과를 평가해달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성과로 꼽은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이것은 양국에 모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회담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얻은 실익은 과연 뭘까요? 보시다시피 수출 규제 조치 해제 이 하나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외교 무대에서 성과를 말할 때 51대 49라는 말을 합니다. 적어도 49는 가져와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양보만 하고 얻은 건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오히려 일본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의 한 불화수소 전문업체는 수출 규제 조치 후 1년간 순이익이 90%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0년, これについてもやっぱり影響がないわけではなく影響はありました。 21년도 ありました。 今もあります。 輸出規制が整なくなってもあります。 現地生産が始まっている状況で日本からの輸出が減ったままになるでしょうということは言えます。 수출이 규제된 품목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아서 처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불화수소를 공급하는 게 일본에 두 개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국내 상계사가 빠른 속도로 국산을 해서 성공을 했고 지금은 50% 이상을 국산 제품을 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100% 공급하던 뭐 일본의 스텔라라든지 이런 회사의 매출액은 뭐 반 이하로 확 떨어지게 됐던 거죠.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데 성공하며 문제점을 해결해 온 상황. 수출 규제가 해제되며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다른 중국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네임 밸류가 있는 업체에 있는 제품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 기존에 하던 업체들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대기업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일본산 소재를 쓰고 있는데 니네 회사가 뭐 개발을 해달라. 아, 저희가 웰컴이죠. 저희 날 같으면 감히 이런 기회도 잡을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실제 양산 직전이에요. 그런데 수출 규제 풀어서 대기업은 앞으로 일본 거 써라. 뭐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있긴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과거까지 다 줘가면서 그걸 회복시킬 정도로 절박하냐의 문제입니다. 수출 규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빨리 해야 될 정도의 우리한테 시급한 상황이었느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조치로 우리는 상당 부분 국산화했고 통로를 다변화하면서 상당히 극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쫓기듯이 우리가 대폭 양보하면서 해서 얻어낼 정도는 너무 약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 측은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뭘 얻어내겠다 하는 발상을 버리고 좀 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네.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 제발 알겠습니다. 좀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게 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양금덕 할머니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또다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새로 채택된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다거나 일본군에 징병했다는 등의 표현이 모조리 빠졌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강제로 끌려왔다는 표현은 순화됐습니다. 그리고 강제징병했다는 말을 빼고 참가했다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마주하게 된 피해자. 증언을 기록해 남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대로 갔다고 미친놈들 지랄하던갑네. 다 우리 강제로 꺼져가지. 응? 우리가 어디라고 그거를 가. 제일 온통에 죽고는 것이 그것이야. 응? 우리를 니가 사람이라 봤냐? 응? 아, 그때 그년들한테 그 압박당하고 산 일을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가 힘이 없던 게 일본 사람한테 힘이 없던 게 벨로 뭐
소리를 다 듣고 그래도 말한 자리는 못 오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수십 년간 긴 싸움을 해온 할머니. 한국 정부가 등을 돌릴 줄은 몰랐습니다. 동년이, 이 동년이 죽었어. 아이고, 지금 이제 죽어버리고 또 나 혼자 살았어 지금 현재. 저 김승, 저 다 죽었어. 앞으로 일본 역사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완전히 지워질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여론을 의식을 했고 또 일본 내에서도 이것을 스스로 명백히 하기까지에는 아직 장애가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한일회담 이후에 이 부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함으로써 식민지는 불법이 아니었다. 그리고 강제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을 해준 것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교과서는 이번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오히려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르 外務省 간부와 윤 정권의 우치니 進められる ものは 進めた方がいいと 話しているんです.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직접 만난 자리에서 여러 요청을 했습니다. まあやはり一つはまあどうしてもその領土問題ですね。これは我々としては言葉にせねばならないことですし、そして例えば福島の農作物の問題、またレーザー照射の問題。 こういったことについては課題意識は持っておりますと、今後お互いに知恵を出しながら共に解決に向けて取り組んでまいりましょうという話をこちらからさせて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に対して何か大統領が申したということは何か大統領がおっしゃった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 회담장 안팎에서 대통령이 받은 요구가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 수입이 중단된 일본산 멍게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부인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기사를 쓴 일본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했는데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실린 일본산 멍게 수입 요청 칼럼에 대해 편집위원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습니다. 日新聞の中では看板コラム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し、そこで筆者をはっきり明示して書いているわけです。きちんとファクトを取って書いたと。 일본산 멍게 수입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누카가 의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나눈 대화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알프스 処理水だとか それから輸入禁止の問題もですね、解決の糸口が見出せるんではないのか、韓国政府もそういう客観的な情勢、科学的な分析が行っていくことを政府がもらってですね、そういう環境づくりに努力はしたいというような話でございました。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국회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하여간 독도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의제를 묻는 게 아닙니다.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언급을 한 거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논의된 바, 아까 논의라는 얘기 사전적 의미 말씀드렸죠. 서로 토의한 바 없다. 네, 그것까지 맞죠? 사전적 의미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논의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불쑥 꺼내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독도 문제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저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얘기했을 겁니다. 일본 측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것을 일본 언론에 흘린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형적인 일본의 외교적 행위입니다. 함께 그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독재 문제 언급했습니다. 자기네들 영토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대응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다. 니네 땅 아니다. 라고 강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법이죠. 그러면 일본은 대꾸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 하였다면 당당히 대응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 아니겠어요? 그렇죠? 의제에서 이재호 입수가 논의는 하지 않았어도 문제제기는 했단 말이야, 일본에서. 그럼 소상하게 국민한테 발표해야 돼. 그게 그냥 청소함 잔뜩 받아온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호응 대신 일본의 요구만 청구서처럼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독도 문제를 외교 현안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죠. 윤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를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일 외교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카드를 버린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